맥힘이 보컬 레슨 받았다. 돈벌임 수고. 경민아 미안하다. 오늘 재수 씨랑 아. 놀다 왔다. 아 승현이 형 어서 오세요. 승현이 형 그 250만 원 봉준이 그거 보태준다는데 그 50만 원 중에 제 거 따로 보내주시면 아. 경민아 미안하다. 오늘 재수 씨랑 놀다 왔다. 경민아! 아니 너무 달달하던데요 형님. 너 줄 거 제수씨 줄게. 어차피 너 아하, 돈이 제수씨 돈. 제수씨 돈이 너 돈이잖아. 아니 솔직히 오늘 합방하는 거 보고 들어가다가 그러다 경민이 서울 올라오면 회기업 거기 간다. 경민아 너 줄 거 제수씨 줄게. 어차피 너 돈이 제수씨 제수씨. 아니 그냥 저 주세요. 먹고 바람 피게. 아. 아! 저도 이제 치사노바 될게요. 이제 카사노바 될게요. 이제 모쏠티 벗어낼게요, 여러분들. 치사노바 한다고? 이게 사람들이 너무 보자보자하니까 너무 여성스럽게 보는데 이제 상남자로 갈게요, 진짜. 치사노바 가겠습니다. 아... 치사노바 갈게요. 아니, 이분들은 아... 뭐 회기역을 보내려고 해. 아니 이방 사람들 뭐 자꾸 해기역 가래. 뭐한 사람들이야 이방 사람들. 해기역에 맛집 있어요? 무슨 맛집 있는데요? 아 나 요새 근데 스테이크가 좀 땡기긴 하는데. 오미야 5월달에 비키니 방송이나 잘하세요. 나 예전에 맨날 스타 할 때 인터뷰할 때 맨날 이랬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고. 와 근데 27년째 이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.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. 아 승현이 형 비키니 방송 그때 봐요 형. 그때 제수씨 너 치사노바 할거면 그때 제수씨 노려도 되는 뭐, 부분? 윤종이나 이런 애들이랑 비키니 방송하면 솔직히 좀 악구가 약간 좀 밀리는데 승현이 형이랑 가니까 내가 폭탄 제거하진 않겠다. 일단 승현이 형이 무조건 다 그냥 받아주겠네. 뭔 소리 하는 거야? 에릭남 소리 들었는데 오늘? 아니 나 솔직히 승현이 형 비키니 보고 싶어요. 패배. 승현이 형 요새 가슴이 너무 유혹적으로 튀어나와서 아! 느낌이 형 진짜 가슴 너무 부드러워요. 미친놈 아니야 이거! 맥힘이 형 비키니 보고 싶다. 아, 뭔 소리 하는 거야, 진짜? 팩트로 블링이보다 아, 오메가 클 것 같다. 김태용님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어비나 지려치기 한 번씩만 왔어요? 부탁드릴게요. 너를 노린다. 아, 나 왔다. 잠시만요. 비키니 착용 시 시청자 아, 무슨 소리야? 아니 근데 오늘 진짜 제가 방송 못 봤거든요. 형님 다 장난인 거 아시죠? 오늘 재밌었어요. 어땠어요? 오늘 전패. 괜찮았나? 아우 배고파. 아우 배고파. 아니 근데 맥힘이 형은 피쭈님한테 관심이 있더만. 아 아니야 방송이지 임마. 쟤는 진짜 방송을 뭐 오해하고 있어. 저는 진짜 관심 1%도 없어요. 1%도 관심 없어요 저는. 알죠 형들. 아 다 비즈니스지 나는. 아 나 이거 못 듣겠다. 이거 초밥이나 먹어야지 이거 뭐.